지난해 말 전 세계를 덮친 오미크론으로 유럽의 새해 풍경은 우울하기만 합니다. 연일 최다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난 12월 출범한 독일의 새 정부와 개신교계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2022년 새해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유럽을 덮쳤습니다.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연일 기록적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강력한 록다운을 시행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새해 풍경도 힘겨워 보입니다. Das Jahr 2021 hat uns alle sehr gefordert. Die Corona-Pandemie mit ihren Belastungen und tiefgreifenden Einschränkungen steckt uns allen in den Knochen. 이런 가운데 신락 같은 희망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빠른 감염력과는 달리 가벼운 증세 때문에 코로나19를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에게도 오미크론의 증상이 가벼운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 백신 추가 접종은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22년에는 터널 끝에 빛이 보일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Corona in den Griff zu bekommen, das ist die eine große Aufgabe im neuen Jahr. Wir brechen auf in eine neue Zeit. Eine Zeit, die gut wird, wenn wir sie aktiv gestalten. 한편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도 새해에는 절망과 우울보다는 희망을 품고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Genau auf diese Ereignisse, glaube ich, sollten wir uns auch in den nächsten Monaten und Tagen konzentrieren. Lasst uns unverzagt und mit Gottes Segen jetzt ins neue Jahr starten. Ich freue mich drauf.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시작한 2022년 새해. 하지만 대부분의 독일 시민들은 절망보다는 희망이 더 많이 기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시티스 뉴스 김영환입니다.